자, 일단 엑설런트 모바일 왼쪽 오른쪽 타이틀 왼쪽 이제 리스트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자, 리스트의 스타일을 보는데 포토샵을 보면 지금 얘란 말이에요. 앞에 요 블릿을 구현하려고 블릿은 이미지 폴더 안에 스프라이트 PNG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PNG를 열었고요.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잘 보이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보도록 하지요. 자, 얘를 배경으로 누구의 LI 안에 스판의 배경으로 얘를 써달랍니다. 요거. 자, 일단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21에 2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이드를 뽑으면 얘가 왼쪽으로 얼만큼, 위로 얼만큼 올라가야 이 자리가 나올지 확인하기 쉽겠죠? 21에 21 크기 줘볼게요. 자, 엑설런트 모바일 안에 컨텐츠 안에 ULA LI 안에 스팬 태그입니다. 위드와 하이트가 21이래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넣는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프라이트 PNG의 백그라운드였어요. 반복되지 말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스팬 요소니까 크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바꿔야겠는데 이게 지금 얘지 않습니까? 얘 옆에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블라고 처리하시면 안 되고 글씨 취급도 받으면서 있어야 되니까 인라인 블락이라고 바꿉니다. 엔드. 얘 이제 포지션을 지정을 할 거예요. 포토샵에 다시 가서 보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나올 건데 이미지가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요 자리가 나올 거라고요. F8을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402에 89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402, 위로 89 올라가야 저 위치가 보일 거라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죠. 이렇게 해서 분리 자리는 나왔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LI 안에 스팬 해서 만들어줬고, 그 뒤에 글씨가 있습니다. 자, 안에 블랙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네요.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멀리 보내버리고, 멀리 보냈고요. 간격 줘볼게요. 지금도 살짝 떨어져 있지만 포토샵을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의 간격을 한 3, 4픽셀로 본다라고 하면 좀더약28 정도 더 있다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에 여백을 이렇게 좀더 줘봤습니다. 계속 간격을 떨궈줬고요. 위아래 간격은 누구의 간격이냐면 리스트의 간격입니다.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좀 볼게요. 아니, 리스트의 스타일 좀 봅니다. 16픽셀 라이트 색깔 확인했습니다. LI에 가서 스타일 잡을게요. 폰트 사이즈 16픽셀. 폰트 웨이트 라이트 칼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칼라 넣어줬고요. LI마다 아래쪽으로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도 확인해서 넣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들의 라인 하이트가 28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28보다 조금 더
간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을 보면 7픽셀 정도가 있군요. LI 아래쪽에 7픽셀을 주든가 아니면 얘 라인 하이트를 좀더 주든가 맞은 바텀으로 해서 일단 줘볼게 했습니다. 자, 간격을 좀 떨궈 줬고 확대 좀 해볼게요. 위치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봅니다. 자, 스팬 요소 있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있는데 높낮이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스팬 태그에다가 마진을 줘서 위에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뒤에 이 LI에다가 타일을 한번 줘볼게요. 에라이에다가 버티컬 라인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버티컬 라인에서 탑을 줘볼게요. 위에 맞춰라 라고 한번 했을 때 먹나 볼게요. 먹을 리가 없군요. 스팬 요소의 아래쪽에 맞춰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팬 요소에는 먹는군요. 검사 좀 해볼게요. 아래에 맞추지 말고 미드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제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미들로 써서 위치 좀 바꿨습니다. 크기 조금만 키워야 될것 같은데요. 이미지가 살짝 잘려 보이는 건 내가 확대해서 그런가? 잠깐 100% 좀 볼게요. 그렇군요. 확대해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맞춰 주었습니다. 아,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군요. 여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게도 해야 되는 거네. 하죠. 아, 배경색이 있다고요? 정말? 잠깐만. 그럼 마진을 썼으면 안 되잖아. Excellent. 아, 비지가 있네요. 살. 자, 그러면 비지부터 다 바꿔야 되네. 위에 올라가 볼게요. 얘가 비지가 있대요. 그러면 얘를 마진을 쓰면 안 되겠네요. 패딩으로 바꿀게요. 백그라운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위에 공간은 그러면 패딩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와 볼까요? 그 다음에 왼쪽에 공간도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너비를 얼만큼을 쟀냐면 요만큼만 쟀거든요.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간격은 안 줘도 되겠다. 대신 이미지가 여기 손끝까지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까지 있는 건가 이미지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이런. 자, 이미지에도 지금 이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플로어 레프트는 지금 하면 이 이미지가 여기 끝까지 와 있을 건데 이미지한테도 마진을 줘야 되겠어요. 약50 정도가 있네요. 이미지에 가볼게요. 50픽셀 정도가 있었고요. 얘 왼쪽에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얘도 50 정도 있군요. 자, UL에 가서 왼쪽에 마진을 50 정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간격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간격을 줬습니다. 뭐야 이거 배경색이 잠깐만요. HTML 잘못 짰네요. 얘한테 배경이 있고 그 안에 있어요. HTML도 고쳐야 됩니다. div 하나 더 만들죠. 클래스명은 컨테이너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가 없어요. 너벨 다 쓰는 거니까 얘가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기존의 내용을 다 컨테이너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미지랑 컨텐츠를 새로 만든 컨테이너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cellent Mobile 이라는 클래스명만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배경색의 전체 너비를 다 써야 되고 안에 1170 안에 내용 중에 얘 왼쪽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새로운 분모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을 다 쓰고 위 공간 있고 아래 있는 식으로 HTML 짜겠습니다. Counters 안에 옵니다. 자, 지금 디자인을 보면 아이콘, 숫자,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스 바 같은 바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 만들고 다 카피해서 쓰면 되겠네요. 각각의 배경을 다르게, 요거 다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있었던 배경들이니까 그 배경이 나올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리스트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li 구조 하나 만들고 그걸 카피해서 쓰도록 하지요. li 안에 span 태그가 있고요. 아, 동일한 클래스명을 주어서 다 똑같은 배경을 쓴다, 반복이 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할 거고, 각각마다 또 배경의 위치가 다르니까 그 용도로 클래스명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 안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숫자가 바뀌는 컨셉이면은 HTML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일단 스크립트를 못 배웠으니까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숫자를 직접 쓰렵니다. 포토샵 보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지요. 설명 넣을 거고요. 또 스팬 태그로 해서 바가 하나 있어요. 바를 넣도록 합니다. 자, 포토샵을 보면 여기에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 커피, 포스트, 라이크, 런치드라고 해서 저거를 클래스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명으로 쓰겠다고요. 둘, 뭐야? 어디까지 카피한 거야? 리스트만 카피.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커피. 세 번째 거는 포스트. 네 번째 거는 라이크. 다섯 번째는 라운치드. 그래서 포토샵의 내용을 보고 넣어 주십시오. 안에 글씨는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클래스명을 다 글씨로 넣어 주시고. 안에 내용 포토샵을 보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 포토샵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HTML을 작성을 해주시고, 바로 CSS를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누구의 스타일인 예죠? counters입니다. HTML의 예, counters인데, 이 배경이 단색이 아닌 거가 위에서도 했었다고요. 어디에서? 여기, 텍스트에서도 했었어요. 여기에서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해올 거예요. CSS에 가서 이제 counters의 스타일이죠. counters의 배경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하니까 위에 거를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텍스트 박시 쌀 때의 요 그레디언트랑 똑같으니까 카피해 오겠다고요. 하시고 위아래 패딩이 있죠? 패딩 확인해서 넣겠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요소를 선택을 하고 위아래 공간이 얼만큼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69 정도 아래 6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 안에 UL까지. 저는 UL을 무슨 취급할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 취급할 겁니다. UL 자체를 글씨 취급을 해버리겠다고 한 거니까 얘한테다가 너비를 얘한테다가 마진 0.5토를 주실 필요가 없죠. 이게 더 짧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li한테다가 너비를 주고 플롯을 줍니다. 그죠? 너비는 두 컬럼이 170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 사이의 간격이 30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굳이 오른쪽으로 주고 막내에서 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진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양쪽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빼도 되잖아. 사이사이의 공간은 30일 거고. 조금이라도 짧게 쳐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겠죠. 저장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배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간격들이 다 만들어지고 가운데 잘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이콘이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다 똑같은 이미지를 쓰겠다라는 거니까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지요. 누구한테 가서 li 안에 클래스명 아이콘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봅니다. 자, 똑같은 것들은 한대 몰아서 쓰셔야 된다고요. 얘가 다뭘 쓰고 있어? 백그라운드를 다 같은 백그라운드를 쓰고 있지요. 스프라이트의 PNG의 백그라운드를 쓰고 있다고요. 반복되지 말아라도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포지션도 다 똑같이, 아니 똑같지 않구나. 위치가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얘한테 위드와 하이트를 줄 건데 그게 먹을 리가 없지요. 위드를 화이트를, 하이트는 똑같겠다. 하이트는 똑같고 너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똑같겠네요. 디스플레이도 인라인 블록으로 되어 있어야 크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했으니까 다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이게 똑같고 안에 글씨를 멀리 보내는 것도 똑같겠네. 텍스트 인덴트도 아이고 똑같겠죠. 인덴트도 해서 멀리 보내버리는 것도 똑같을 거고. 하이트가 몇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컨트롤 클릭. 높이는 44의 높이로 다 똑같다고요. 너비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높이도 똑같다고요.
똑같은 것 끼리는 이렇게 몰아서 써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위치가 다 다른 거죠? 너비가 다 다른 거죠? 너비와 위치가 다르다고요. 클라이언트. 뭐가 달라요? 너비가 다르고, 백그라운드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포지션이 달라요. 이게 다 다를 거라고요. 둘, 셋, 넷. 카피. 포스트. 라이크. 런치드. 해서 다 다를 거라고요. 너비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포토샵에 가서 각각 컨트롤 클릭해서 너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크기. 얘는 44에 44군요. 커피의 크기.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포스트의 크기.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44. 하트. 컨트롤 클릭. 얘도 44네. 그 다음에 54. 자, 이러면 대부분은 44인데 얘들하고 얘만 다른 거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아니다. 길이 따지면 그냥 이게 더 짧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다 불러와서 여기다 또 넣어줘야 되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포지션 바꿔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을 위치를 잡아주시면 나올 거라고요. 맞아 확인하지요? 자,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서 얘는 왼쪽 상단이니까 첫 번째 건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거 봅니다. 커피. 커피는 포지션이 바뀌어야죠. 가이드를 일단 다 뽑을게요.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저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이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려면 이미지가 왼쪽으로 196 가야 된대요.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오려면 399. 그다음에 하트 599. 다음 얘는 왼쪽으로 더 간다라고 해도 되고 사실 끝이라고 해서 퍼센트로 해도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뭐야? 포지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군요. 이거 써야 되겠네.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클래스명 이렇게 불러왔더니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못 바꿔요. 우선순위가 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어차피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되겠고, 그러면 아까 얘를 안 쓰려고 했는데 얘를 그러면 여기에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너비가 다른 것만 콕 집어서 이렇게 넣는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 아래에 있는 게더 높으니까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뭐 H3의 폰트 사이즈와 그리고 마진을 넣으면 되겠어요. 위아래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누구 H4의 스타일도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누구 클래스명 바의 스타일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너비를 확인하고 높이도 확인하고 백그라운드를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H3.
라이트의 흰색, 픽셀은 48. 마진은 위아래로 30 정도 있고요. 얘가 28의 공간을 쓰고 있을 텐데, 일단 폰트 사이즈 준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H4도 봅니다. 맞아. 폰트 사이즈를 다 확인한 다음에 간격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스타일을 잡아볼까 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타이틀들은 레일웨이라고 했는데 얘만 레일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폰트 패밀리 위에서 몬세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디에 커먼에서 지정한 게 있죠. 이거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해서 폰트 지정하시고 바의 너비와 높이도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30에 2, 배경 흰색.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크기와 정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격을 보죠. 지금 간격을 보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의 간격을 그냥 그대로 확인해도 크게 차이 안날것 같아요. 여기는 살짝 겹쳐 있지만 마진을 그대로 확인해서 줘보겠습니다. 아까 30이 있었고 아래쪽은 여기 살짝 지금 겹쳐 있으니까 20 정도 그냥 주고 20에 얘는 몇이니? 30 정도 있군요. 30, 20, 30. 아래쪽으로만 다 줄까? 30. 20. 아니지. 얘가 위에가 30. 잠깐만, 이게 H잖아. 얘 위에 30, 얘 아래 20, 30, 20. 이렇게 할게요. 얘한텐 그러면 아래쪽으로만 30 주겠습니다. 이건 위에 아이콘의 간격, H4와의 간격, 얘는 바 아래쪽의 간격, 이렇게 해서 주죠. 오케이. 얘가 대문자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의 스타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